네, 아, 또 하나 일이 좀 있어요. 국힘당 성일종 의원이 서산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했습니다. 한반도의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비판이 이어지니까 장학사업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예로 든거참 생각이 있나 없나 싶은데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어도 그게 좀 공적인 자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좀 이렇게 못 참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머릿속에 머릿속 꽉 있어갖고. 차 있으면 이 말은 원래 이렇잖아요. 이 문장을 이해할 때 이지만 할 때는 그 앞에는 쓸모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수식어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뒷얘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 운을 떼는 정도 네. 혹은 뒷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까 봐그 약간 방어하는 포장하려고. 포장하는 용도 그런 식으로 보통 앞문장을 붙여요. 뭐뭐지만 이승만은 과가 있지만. 그렇죠. 그건 쓸데없는 말이에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는 말이죠. 인재라는 얘기죠. 쉽게 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일본이 인재를 잘 키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생각을 아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이게 준비했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이 그렇죠. 발언을. 준비했어도 좀더 바보죠. 문제인 것 같아요. 준비했으면 더 문제고. 네. 맞네. 더 문제고 어쨌든 준비를 안 하고 툭 튀어나왔다면 평소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이 성일종이 최근에 이토 히로부미 자서전 같은 걸 봤나? 이게 최근에 본 책을 갑자기 인용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친일 정부 아래서 열심히 일본 역사들을 공부를 하나 보다. 왜냐면 이토 히로부미 이 사례가 전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가 없는 사례인데 이걸 어디서 이런 정보를 접합니까? 자기들끼리 맨날 술 먹으면 칭찬할 수도 그런 거 있죠. 돌리는. 그렇죠. 우리나라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인재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라를 제대로 팔아먹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전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뉴라이트 문화. 뉴라이트들은 일본에 친일을 한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걸 내놓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한다 그럴까? 자기들이 친일파인 걸. 그런 이제 기괴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아마 젖어 있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안 그러면은 이런 데서 진짜 이런 발언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굳이 아니 한국에 선례가 없냐고요. 인재를 키운 인재를 선례가. 키운 선례가. 얼마나 없었으면 이토 히로부미를 가져오냐고. 그래서 지금 이걸 대학생들이 이 발언한 성일종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갔다가 7명이 연행이 됐다. 4명이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2명이 오늘 구속된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무리스럽잖아요. 사실은 국힘 당사 아무나 들어갔는 당사예요. 당사에 들어갔던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걸로 지금 구속영장을 여기 지금 도주하신 분은 따로 있는데 그쵸. 도주는 이종섭이 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당사를 들어갔다는 것 자체보다는 감히 일본의 그 이토 히로미를 칭찬한 거를 건드렸다, 친일 문제를 건드렸다,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죠. 와, 이건데 이 학생들이 예전에 대통령실 입구까지 또 가서 항의 시위를 했는데 그때도 구속영장이 뭐 열몇 명한테 나는 다 기각됐거든요. 그럼 대통령실보다 건드렸다니. 일본이 높다? 뭐 그렇게 그럴 수도 해석해도 있고 될까요? 아니면 아니면 국힘당이 더 높다. 판사를 잘못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사법부 장악을 더 했을 수도 있고. 변호사 말로는 정치적인 결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쪽이랑 압력을 좀 받았을 수도 압력을 엄청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진영 학생들이 사회 곳곳에 이런 문제들을 앞장서 투쟁해오다 보니까 윤석열에게는 너무너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고 잡아 가두고 싶어서 얼마나 난리였겠습니까?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왜 너무 정당한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못하나 진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거를 우리가 그럼 동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함께 싸워주시면 관심을 좋겠습니다.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